이클도 작은데 에이클을 코트가 타노. 그러니까 벤츠가 여러분들 프레임이 두껍대. 그래가지고 차가 좀 내부가 저기 좁은 편이래. 벤츠가. 그리고 내 거 해치백이 아니라서 그나마 낫다. 해치백은 엄청 작아서. 여는 대괄호 씨나 인다는 대괄호 화살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디가 악마들지려나. 시흥 간다. 시흥. 랄프야, 도착하기 한 20분 전에 그때 밥 좀 시켜놔, 거기다가. 지금 어차피 30분 남았어, 지금 괜찮아. 지금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는 대괄호 씨 나인다는 대괄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로 찾으러 가도 됨. 바로 찾으러 가도 되냐니? 날? 나 보러 온다고? 왜? 개동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반떼 사이즈라 그나마 나을 듯. 푸식 푸식. 야, 이 코너링이 예술이시네. 운전하는데 너무 조명 밝지? 좀 아, 별로 안 줄게. 괜찮아. 이게 별로 안 거시기한데? 별로 안 불편해. 아, 그래? 응, 이거 사이즈만 안 가리면 돼. 아와당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은 모바일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주영이?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모바일에서 모바일에 진짜 발군의 미모를 발휘하네. 주영이도 미모가 있구나. 오빠는 없는 거? 이야, 벤츠 타노 7이네. 작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몇 톤지 몰라서 못 시킨대 라이프가. 아, 몇 톤지 몰라서 못 시킨다고? 그럼 라이프야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윤태훈 고객 저기 뭐야 저 한다고 얘기 좀 해줘. 해가지고 이제 좀 저 해봐봐. 에어컨 좀 틀어도 돼? 주영아? 문 닫으니까 또 덥다 야. 내가 오빠 배려해서 쿨시트도 켜놨어. 쿨시트가 뭐야? 좋다. 오빠 똥꼬 아까 땀 난다고 해가지고. 똥꼬에 땀 나진 않았는데 미안한데. 땀 찬다 했잖아. 아, 엉덩이에 땀 찬다 그랬지. 똥꼬에 땀 차진 않았어. 똥땀은 아니잖아. 똥땀 해봐지. 엉땀은 있는데 똥땀은 해봐야. 는 대괄호 씨 나인다는 대괄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내린 주화석은 바로 닦아주세요. 순도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너무 당 떨어져서 깜먹었어. 응. 껌 달라고? 아담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앉은 자리 냄새 맡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내비 잘 봐. 이거 저는 또 매워. 으악, 씨발! 와! 감사합니다. 누가 껌을 입 떼고 처먹어 이 사람아. 입 떼고 먹어. 우와!
검을 왜 18년 16퍼 초콜릿 먹는 거 마냥 처먹냐. 우와. 와, 와. 너희 와, 진짜 너무 세다 이거. 감사합니다. 와, 이게 선해. 오빠 유난히 좀 예민한가 보다. 아니야, 아니야. 여섯 개 먹었다니까. 차공삼님 별풍선 열. 와, 진짜. 나 하나 먹고도 깜짝 놀랐는데 이 미친놈아. 어 뭐야? 와. 아 여섯 개 먹었어? 어. 뭐야? 여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참고빈님. 와. 우와. 와, 이게 너무 세다, 진짜 세다. 와. 대새끼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 주영씨, 우리 코트십 진짜라서 그런 터치 하나하나 예민하다고요. 내 얼굴 터치하지 말아달래. 알았어. 오빠, 오빠 내 거래. 여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버텨 화생방 안 해본 거 체험했다 생각해. 어, 야, 근데 장난 아니다. 야, 엄청 세다, 여러분들. 6개 먹는 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동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구선수도 아니고 6개를 털어놨고. 야구선수냐고. 금방 간다, 가깝다. 20분 남았어. 금방 가. 교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일에서 사람이 과하면 안 된다고. G8 배부한 미친놈. 닉네임 읽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게. 있어 봐봐. 살초기가 이게 또 불편하면 안 되거든. 안된다 살초가. 응, 그거 안될걸? 어, 닉네임 이거 읽는거 그건 안된다.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터널에 비명소리 개족같다 진짜. 그게 들렸어 여러분들? 호루라기 소리. 대가로 코트, 대가로 닦기, 코트, 돼지. 여는 대가로 코트 돼지 닦는 대가로. 대새끼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안경에 자물쇠 채우고 싶다. 아, 여기 빠졌어야 했는데. 또 아니네. 어, 빠졌어야 됐어. 괜찮아. 근데 얘가 안 알려줬어, 알지? 터널에서. 아니, 괜찮아. 왜? 17km에서 얼마나 멀어진다 한번 볼게. 아니, 얘가 터널에서 못 잡은 걸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할까? 사이드 좀. 아, 사이드. 아, 사이드? 17km에서 얼마 늘어날까요? 아! 1km 늘어났네? 그래. 괜찮네. 아니. 쭉 가, 그냥. 터널에서 그거 했단 말이야. 그니까, 알았어요. 왜? 어떻게든 나 나쁜 사람 만들 이상한 거.
수한 걸로 하려고. 나빴어. 진짜 비쩍 패도 돼? 아. 방금 살짝 끼났어? 학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문채원씨 노래 한 곡 해주시죠. 응? 오늘 뭐 먹었어? 뭐만 먹었어 하루 종일? 나 아까 다리 방송 해갖고 거기서 저기 국밥 하나? 그 저녁에? 그거 한 8시 8시 20분 그러니까 8시에 먹었어 8시에 국밥을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지 뭐. 점심에는 뭐 돈까스 같은 거 먹더라. 어 점심에 그 레오 바버샵의 그 레오 게이 걔가 도톰카츠라고 청라에 진짜 맛있는 돈까스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또 자기 바버샵 다닌다고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돈가스 많이 써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와 씨발 돈가스 안심가스인데 안에 핏기가 그게 그거 무슨 반응이라 했는데 뭐 분홍색 완전 진짜 씹는 맛이 좀 더 맛있었겠다. 고기 진짜 두껍고 포근포근하고 개맛있더라. 다음에 가봐야겠다.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 돈가스였어. 진짜? 다음에 사줄게. 도톰 카츠래. 와. 응. 괜찮네. 도톰 카츠. 도톰 카츠. 마이야르 반응 아니야. 그, 그 핏기가 살짝 분홍색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고기가 분홍색. 어, 미오글로빈. 맞아. 미오글로빈 반응. 똑똑하다. 삼투압 현상, 그렇지. 조심. 이 차가 너무 빠질 수도 있어. 존나 빨리 오네. 미오글로빈. 조심해. 저건 진짜 조심해야 돼. 주영아. 저렇게 큰 탑차가 갈 때는 주황색 부를 때는 건너면 안 돼. 안 건너려고 하긴 했는데. 하긴 주영이 운전 그 저 경력이 훨씬 더 나보다 많아. 주영이가 10년 운전했대. 오? 오 방금 거기 딱 쳐다봐봐 방금. 아 진짜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어디 봤는데 나? 아니 아까 내가 오 하기 전에 오빠 입술 봤는데? 아 아니 오빠 이거 몇 개 먹었나 입술 본 거야? 입 아가리 본 거야 입술이 아니라. 아 그치 약간 되게 그랬었어 맞지? 아 진짜 이따 왜? 가면 또 홍영이 될 건데 더 그게 수치스러워. 이거 의자 못 낮춰? 나 낮출 줄 몰라 안 해봤네. 안 낮아지네. 고장 난 거 아니야? 고장 낸 거 아니야? 의자가 낮아지는 그게 없네. 가. 가서 물 먹어야겠다 오빠. 어 나 아까 와 이거 진짜 세다. 그러니까 가래가 한 가래를 녹여버리네 진짜로. 말해줄걸. 개동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수석은 원래 없어. 아 조수석은 의자 높이고 낮추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송도 쪽이야. 하장부인님 여기 송도 가는 길이야. 10개 감사합니다. 홍영기 vs 문채원 여러분의 선택은? 무표정하고 동그랗게 눈 동그랗게 뜨고 턱 좀 이렇게 넣고 정면 이렇게 살짝 응시하면은 그지 여러분들 딱 그 표정에서 뭔가 좀 이뻐 보이네.
나 너 화면으로만 보고 싶다. 화면으로만 봐. 쳐다보기만 해봐. 알았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이제 만약에 너무 사진빨이야. 사진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뭔가 씨발 어딘가 어긋나 있어.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사진만 뭔가 좀 사진만 보고 싶고 약간 그런 거. 타임. 내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 그런냐 그런 게 있지 않냐 물어본 거지. 화면으로만 보고 싶다더니. 정답 코트? 노노. 나 실제로는 존나 더 훨씬 나 화면보다. 오빠 뭐 잘생긴 사진 하나 발견했어. 왜 그래? 왜? 맞다 나 아까 여기 오토바이 타고 존나 신나게 달렸는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뭐야? 내가 사진빨이래. 어플을 엄청 쓰는 것 같긴 해. 어? 어? 뭔 소리야? 나 어플 같은 쓸 줄 모르는데. 오빠 이번에 바버샵 앞에서 찍은 거 어플 쓴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날폭탄으로 찍은 거다. 10개 감사합니다. 이걸 실제로 봐야 하는디 봐야 알아요. 그지 실제로 봐야 나의 진가를 알지. 그리고 바이크 타고 전에 이제 어디 갔었는데 팬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포스가 너무 쩔어갖고 막 말을 못 걸겠대. 오늘도 그 얘기 있었잖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말 걸면 막 때릴까봐 말 못했다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 실제로 보면 좀 포스 있다고. 아 진짜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야. 머리 자르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해. 박장부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6개월 안에 둘이 사귄다에 내 주직원다. 근데 썸을 6개월까지 탈 거면 안 사, 못 사귄다는 뜻 아닌가? 나는 나는 고백부터 박는다는 마인드야. 약간 그런 거지. 나 너 좋아. 너도 나 좋냐? 별로야? 에휴, 씨발, 뭐,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에? 이 씨발, 뭐, 좋아할 수 있잖아. 에? 이 씨발, 뭐, 족 같은 애들이 나한테 그래, 안 그래, 이거. 너 스스로 그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야? 응. 근데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한다고? 그지? 그런 거구나. 괜히 거절당하면 민망하니까. 아, 야, 장난이 불어야. 이렇게 하려고. 아, 그건 안 해. 그건 너무 하남자 짓이야. 그래? 어. 아, 그런 거 있잖아. 랄프한테 전화 왔었다. 잠깐만. 랄프야. 매주 고르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제가 하나 쓸게요. 리뷰 좋은 대로 마라탕 먹고 싶다 그랬잖아. 응. 예. 마라탕. 그거랑 또 그것만 지키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마라탕은. 예. 가서 내가 따로 보고 주문을 할게. 저 안주랑 그냥 술을 시킬게요. 안주 연어 먹고 싶어. 연어 먹고 싶대, 부드러운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산물 위주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해산물 같은 거 좋고. 예. 그래, 2차로 내가 마라탕을 시키면 되지. 해산물, 뭐, 회랑, 예. 뭐, 연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버지 좀 시켜놓을게요. 모듬,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또 들어가시면은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제가 일단 로비로 보내고. 들어가지고 그쪽 호수로 앞에다가 나가려고 하지. 들어갈 때 술을 좀 사갖고 들어갈게, 우리가. 아, 그럼 술은 뺄게요, 그러면. 술은 빼. 잔도 사셔야 돼요, 잔. 술 잔? 네, 네. 예. 알겠어. 감사합니다. 예. 예.
마라탕은 네. 그게 있거든. 마유도 빼야 되고. 윤태훈 레시피가 있어? 어. 그 백탕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맛있겠다. 어. 백탕을 베이스로 거기다가 이제 그 매운 거 뭐 매운 거 무슨 뭐지? 매운 거? 캡사이신? 캡사이신. 백탕 베이스에 캡사이신 들어간 국물. 그게 진짜 얼큰하고 맛있고 한국인 입맛에 딱이고 마요 빼야 되고. 마요 빼면 그 얼얼한 게 사라지는 거야? 어, 얼얼한 거 사라지지. 어, 세 줄 요약 진짜 야무지다, 여러분. 이게 이제 누구야? 바리방송, 여행방송 가려고 했는데 취소됨. 근데 숙소를 미리 시흥에 잡아둠. 그래서 시흥으로 가는 중. 그것도 맞고 청라에 먹을 데가 없어. 청라에 배달 시킬 것도 없고. 인정? 다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술하고 술잔하고 문하고 고무장갑도 술하고 술잔하고 물 사가면 된다? 맞아. 고무장갑 드립은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콘돔 사라잖아. 아, 뭐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상상 채팅 아니야? 몰라. 그건 진짜 아닌 듯. 그래. 어, 미안해. 봤어, 이미? 아, 주영이 운전 되게 잘한다. 나 10년 했어. 어. 야, 차 좋다. 이거 차 처음 타보는데 기가 막히네. LED가 있네, 차에. LED. 여기 A클래스지? 응. 기가 막힌다. 근데 이 차 값이 내 BMW 바이크 값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 몰라, 나는 아빠가 사줘가지고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엔 좀 네 돈으로 좀 사라, 주영아. 아빠가 사준, 그냥 아빠가 신차야? 어, 신차지 당연히. 아, 진짜? 신차 어, 박스를 어. 가졌다고 아빠가? 어, 나는 아예 중고차 타본 적 없는데. 와. 지금까지 나 차 네 번 바꿨는데 중고차 타본 적 없어. 미쳤다. 아빠가 차를 바꾸면서 옆에 이게 귀여웠던 거야. 아빠는 CLS450S인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옆에 이게 있는데 얼마나 귀엽겠어. 그래서 내 20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작년에 내 8월 2일에 사준 거야. 이야. 감사한 거지. 오오오오. 아, 맞아. 와, 잘 나간다. 야, 확실히 또, 여러분, 이게 또 그, 빠따감이 있네. 차만에.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 애인은 중고차를 타본 재기 없어요? 아니 나는 아빠가 좀 약간 되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빠가 약간 잘 몰랐어. 다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문채원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는 지금 백수야. 지금은 아빠 원래 정육점 했어. 잘한다. 오빠 앞으로 내가 오빠 힘들 때 해줄게. 아이 그거는 뭐 부부 사이도 아니고. 아니 뭐 그냥 이웃 사촌 간에 해줄 수도 있지. 이웃 사촌 간에 무슨 운전을 해줘 이 사람아. 나도 뭐 할 때 오빠 부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너가 운전해주고 나면 나중에 너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어? 도토마디. 대리비 대리비보다 더 나와. 도토마디가 아니라 뭐라 했지 그거 아까 뭐. 도톰카츠. 아 도톰카츠. 그거 사주면 되지 오빠. 어때? 사줄 거야? 근데 웃을 때 특유의 표정에서 약간 좀 마귀가 보인다. 네 얼굴이나 봐. 존나 마귀잖아. 고맙다 근데. 왜?
아니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인 방송 미친놈 미친 새끼들 저거 쌍놈 새끼들 저거 와 저 도라이 새끼들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새벽에 새벽발을 나간다고? 그래 오빠가 만약에 우리가 나왔으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아니야 전마든 내가 봤을 때 저기 가네 강원도 가네 일만 안 그래요? 응 다 왔어 오빠 아니 내 900m 남았어 응 근데 어차피 쉬려고 했었지 나? 집에 도착해서 어 방송은 못 키지 그 새벽에는 잘 됐네 어. 약간 잉여 시간을 할애했네 내가 네 방송 시간을 뺏은 게 아니라 그래 좀 미안했었지 그래 어 오빠 부담도 됐었고 왜 부담됐냐면 너무 또 이렇게 너랑만 합방하고 그러면 또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새어나가니까 미안한데 나랑만 합방했어? 너 이후로는 지금 그 누구랑도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대신에 뭐 예정 중이라며 너무 너랑 자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 우리가 뭣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은비 킬러는 되지 마 어? 은비 뭐? 은비 킬러는 되지 말라고 은비 킬러가 되지 말라고? 오빠 뭔가 말에 뼈가 있네 근데 오빠 미안한데 오빠 못할 좀 들어오니까 아니 은비 킬러가 되지 말란 말은 은비 여자 BJ들을 뭐 이렇게 뭐 먹보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 사실이야? 아니 뭔 소리야 나는 나인 닿는 대관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코트형은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예요 진짜? 여기서 술 좀 사가자 어, 여기 잠깐 세워도 되나? 어 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스크 하나 줄까요? 근데 여자 건데 작은데 괜찮을까요? 응 괜찮아 색깔이 분홍색 좀 그렇죠 분홍색 괜찮아요? 괜찮아 응. 됐어 응. 여자 건데 얼굴에 딱 맞네 어,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봐 아 얼굴 만져서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어 아니야 풀렀어 아 원래 그거 혼자 못 끌려? 아니야 내가 배려가 부족했네 와 마스크 끼고 숨 쉬니까 눈 존나 시려 이거 껌이 아. 민트 그거라서 와 눈이 개시려 여러분들 여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36살 애기 돼지 키우기 눈이 시려 숨 쉴 때마다 제구받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평평 주영이 저희한테 질투하는 거야 아 잠깐만 어 눈이 어 껌 뱉을게 뱉어야겠다 어 쓰레기통이 정확하게 꼬리냈죠? 지렸죠? 여러분들 보여줬어야 되는데 무엇이에요? 가자 어, 바구니, 오. 가자. 뭐 먹어봐요? 좀 뭐라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 좀 저기 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술을 여러분들 좀 고를게요. 너가 날 찍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너가 뭐 되게. 어, 되게 무겁다, 이거. 덜 무거우라고 그걸 들라고 한 건데? 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본 세카봉 중에 무겁다고 어 여기 보조 배터리 달려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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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화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맥주는 셔? 맥주는 뭐 셔가 뭐예요? 잠깐만 맥주는 셔가 뭐야?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과자도 사야 돼 음식 먹다 보면 질염을 결표 안 마셔? 어 그거 한대요 실로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안 마셔? 왜 안 마? 뭘 안 마셔? 맥주 안 마시냐고. 맥주 마시지. 맥주 마시지. 맥주는 테라, 혜진아. 술. 이거는 소맥 약간 캔맥이 더 그거 탄산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아 진짜? 응. 너 멋진 아이구나. 나 지금 오빠가 바이크 진심이든 약간 살짝 술에 진심이야.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 지영아. 알았어. 어, 호텔 딱 커졌다. 지는. 채팅창 봐봐. 어 뭐야? 통했어. 오빠 진짜 이분들이랑 오빠랑 되게 교감을 많이 했나보다. 뭐 타자요? 테라요 여기 있어요. 테라. 응. 테라 4개 11,000원? 와. 개동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싸다. 이따 랄프가 시킨 안주 먹어야 되니까 주전 부리는 대충 사가. 네 알겠습니다. 여는 대관호 씨 나인 닿는 대관호 화살 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원래 네캔에 많아 나 수입 맥주를 먹어야지 형. 근데 어차피 야맥이란다. 야맥이 뭐야. 소맥 먹을 거니까.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우 동물원 탈출한 곰 같네. 혹시 모르니까. 뭐야 몇 병이나 사는 거야? 3병. 어 3병. 그래 어차피 남으면은 집에 싸가야겠다. 나 하늘보리 너 먹고 싶은데. 하늘보리 어. 오빠 HWE 물결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몸매 진짜 이거 큰 거 사줄래? 아니 작은 거 살까? 아 물? 응 하늘보리 그래 물 맞아 물 필요하다 그랬어 아까. 응 하늘보리 응 코트 F 마미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나 술 안 먹었어 그러니까 운전했지. 형님 원소주의 하늘보리 먹고 싶다니까 블랙보리 블랙보리 먹으면 안 돼? 맛있어 근데 블랙보리 그래 블랙보리 어 블랙보리도 좋아해. 어 블랙보 블보 효수님 별풍선 10개 블보 감사합니다. 하나에 진짜 코트 체형은 오빠 근데 블랙보리 1 플러스 1이야 두 개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1 플러스 1이야? 어 저 써있어. 내가 꺼내줄까?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떡해봐 미친놈 큐트 볼보야? 볼보 차? 내 차랑 갖다 놓고 왔다. 무겁지? 무거워. 개동 S님 별풍선 10개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종류도 많다. 피카츄 이온 음료도 하나 챙겨 얼음컵이랑. 아 이온 음료야? 이온 음료 뭐 좋아해? 포카리 좋아하나? 포카리 살까요? 포카리 살까요? 양주는 그냥 그거 뭐. 근데 잠깐만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면 아 토레타? 아니 왜냐면 왜요? 일단 오케이 토레타. 한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주잔 챙겨 물결표 물결표 오빠, 물결표 왜 샀어? 물결표 사람들이 사래. 그리고 얼음컵도 사래. 얼음컵? 얼음컵 이 큰 거 하나 살까요? 어때요? 여기다가 물 먹자. 뭐를?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종이컵도 사야 되잖아. 종이컵도 사야 돼? 어 근데 얼음컵도 사라는데? 뭐 펜션 아니야 우리 근데? 그지 펜션 온 거 같지 않아? 어. 종이컵 어딨지? 종이컵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아니 없을 수도 있어. 오빠. 아니 그 잔이 있어. 종이컵이 필요 없어. 혹시 모르잖아. 그 잔이 있다니까. 그 유리잔 있다. 그래스 글라스 유리잔 같은 무조건 거? 있어. 무조건. 너 어 혹시 뭐? 어. 아니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아, 틈옆컵, 있어. 제가 틈옆컵 살게. 얼음컵이랑 얼음컵도 솔직히 하나 할게요. 그냥 얼음을 먹고 싶거든요. 이것도 따로 살 수 있어요? 응, 얼음컵. 일단은 얼음컵도 사야겠다. 얼음물 먹고 싶으니까, 그쵸? 그리고 젓가락. 젓가락은 배달에 오지 않을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종이컵? 그래요. 종이컵 사라고 하셨대 오빠. 종이컵. 아, 너 어떤 새끼가 사라는 거야 진짜. 어떤 누군데? 너무 많아서. 근데 젓가락을 사라고요? 젓가락 어차피 그거 때 오잖아요. 그거 시킬 때. 젓가락 달라고 했대. 너 멍태 좋아하지 않니? 좋아요. 어. 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캠으로 볼 때 안경 부시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못 부시겠다. 나 목태 좋아하는 거 기억했네. 고마워. 종이컵 그래서 안 산다고 오빠?
플러스 원? 저희 급식 어떡해요? 아 그래 대박 저거 완전 상술이야 상술 응 뭐 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종이컵 사, 안 사도 된대 그래서 결국에? 아 종이컵 없어도 된다니까 무슨 소리 그게 있어 다 그 유리컵이 다 있어 아 투명컵 오빠 근데 투명컵 그게 소맥이 맛있대 투명컵 없는 듯 어 여기 있다 저지 아 소주컵인데? 형 종이컵 4개 정도밖에 구매 안 했을 거야 종이컵은 오래 마시면 해집니다 이때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컵 사 무서워요 과일 얼음컵? 이건 좀 귀한데 과일 얼음컵? 좀 귀한데 블루 레몬 아이스 아 근데 거기 컵이 더럽다고 사라고 하는 거래 좀 더럽다고 거기 컵이 더럽다고? 어 이거 하나 살까 이거? 똥컵이래 똥컵이라고? 아니 그냥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여기다 먹으면 안 돼? 어? 그건 무슨 맛이 나잖아 뭐야 그거는? 이거 뭐 타먹는 거 아니야 오빠? 어 타먹.. 그러니까 그냥 저기 술 먹으라고 여기다가 어 좋아 아니, 그러자 그래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안 살게 어. 나 이거 존나 먹겠다 사람은 사실 미치겠다. 왜 종이컵 안 사냐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아니야 봐 어, 배바 미친놈밖에 없어 배를 찍지 마 그러면 배 안 찍고 위에만 찍고 있는데 일부러 근데 어떻게 배가 미친놈이래 오빠 근데 왜 나한테 화내 어. 제가 계산하는 모습 보세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오빠 다 산 거야?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덩치가 승호 선수 같아요 제가 살게요 맨날 얻어먹은 것 같아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안 하려고 머리 간 것 같아서 1,000원이야 여기 1,000원 저 계산 부탁드릴게요 안 오잖아. 네, 봉투 주세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팔다리는 소녀시대네 진짜. 너 막걸리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지. 그래? 어, 나 근데 막걸리 한 세 잔. 아, 내 막걸리 좀 에반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막걸리 먹고 싶었어? 아니, 에반.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오늘도 수박서리에 맞네.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아니 카드 여기 올려주세요 아니 꽂았어요 아 주영아 네가 계산하면 어떡해 어? 방금 뺐잖아 오빠 핸드폰을 아니 야 주영 내가 그 하려고 오빠가 이렇게 하면 진짜 뺐잖아 진짜 힘세다 힘세다고? 어 진짜 힘세다 과연 얼마나 왔을까요? 얼마예요? 39,000원이요 아, 네 39,000원이나 나를 사주는 거야? 주영아 너무 고마워 어어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 깜짝 되게 무거워 뭐야? 뭐야 괜찮아, 사는 거? 자 너가 나 찍어 아휴 악마 같은 오 씨 나 너무 슬퍼했어 감사합니다 주영아니가 계산하면 어떻게 담배 한 보루요? 고마워 천천히 해 저기 있다 어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 지갑 이쁜 거 쓰시네요 지갑이 뭐야? 아 지갑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몰라 와 고야드 아니야? 나는 삼성페이 쓰는데 나 아이폰이라서
고야드. 여기 맞아? 여기. 야, 멋진, 뭐 이렇게 막 쳐들이. 머스탱인가? 존나 멋있게 생겼다. 발렛 없어? 발렛? 여기 대봐야겠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어림없지. 아니, 차가 이렇게 대져 있는 게 약간 발렛 되는 것처럼 생겼잖아. 막 대져 있는 게. 근데 뭐 좀 차 자랑하려고 앞에다가 일부러 더 대두는 것 같다. 주차 공간 이상하게 쓰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빠 잠깐만 조금 안 보여. 근데 확실히 모텔을 많이 다녔나 보다. 왜? 발렛대고 이런 것도 알고. 아니 지금 차가 여기 앞에 남아있는데 발렛대는 것처럼 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될 수가 없잖아 오빠. 진짜 싫어. 왜 나를 그렇게 자꾸 그래 깎아내리려고 해 오빠? 어? 아니야. 조용히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이거... 이상해. 언덕이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응.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오빠. 나 이런 거 설렘 포인트 느껴. 뭘? 막 알려주는 거. 기둥에 박으면은 대참사죠? 과연 앞으로 한번 더 뺐다 한지 그러니? 굳이 여기서 이렇게. 그래 한번 쓱 더 뺐다가 한번 뺐다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게 운전을 오빠 응? 오빠가 내려서 오빠가 주차해줄게 이런 거 없어? 아 주차?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진짜 여기 어렵지? 존나 쉬운데? 차라리 앞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 야. 아니야 웬만하면 앞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가. 너 지금 뭔 짓을 하냐면 제자리 걸음에? 제자리 걸음 계속 하고 있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갔다가 해? 너가 지금 그런 느낌을 좀 가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예스. 이 정도면은 부드럽게 밟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밟으면서 여기서 이제 멈추고 핸들 꺾어야죠. 아 시끄러. 자 이쪽으로 꺾어야지. 이쪽으로 오빠. 오른쪽으로. 응 그렇지. 이쪽으로만 안 꺾었는데? 오 달랑말랑 하는데? 안다. 아 이쪽쪽 가야 돼. 아 너무 싫어. 아 진짜 너무 싫다. 잘하네. 근데 오빠 못 내릴 거. 아 충분히 내려. 이 기둥 뒤쪽이라서. 이 소리 사람들 싫어하겠다. 괜찮아. 아니야. 더 뒤로 가도 돼. 쭉 쓱 가. 나 못 내릴 것 같아서 그래. 충분히 내려. 나 어떻게 내려 이거? 못 내리면 그거 돼지지 그거는. 또 말을 그렇게 한다.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리 끌게요. 내렸네. 주영이 날씬하네. 방금 그 소리 뭐야? 에바인데? 아프다고? 에바인데. 아팠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따가지? 진짜 또 보니까 진짜 항상 이상한 거 너무 아팠어. 오빠 내 가방 한 번만 챙겨주면 안 돼? 진짜 오빠 너무 아파. 나 여기 진짜 개 이거 상상도 못할 거야. 모서리에 완전 그거 했어요. 이거 맞지? 가방은 제대로 안 닫았네? 아까 방금 지갑 꺼내느라고. 가방을 매버리지 그래? 그러려고. 왜? 이제 작아서. 고마야. 그 무슨 노래야? 김창완 아저씨 노래야. 고마야. 가자. 애저야. 여기로. 여기. 체크인. 체크인. 체크인 이용하라는데?
음료수 혼자네. 아, 예약 체크인 이런 건가 보다. 막걸리도 있는데? 예약번호가 뭐야? 예약번호? 윤태훈. 번호가 윤태훈이야? 아, 그냥 잠깐만. 아. 와, 살겠다. 왜? 막걸리도 있어. 그니까. 돈 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예약번호를. 이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예약번호? 말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예약하셨다면 예약 체크인 버튼을 바로 입실하시면 사람이 없어요. 예약번호가 뭐야? 눌러주세요. 프론트에 아무도 없어. 키오스크로 가래. 긴급전화에다 전화해봐야겠다. 저... 저... 어, 앱 예약번호 알겠어. 마객꾼이에요. 저 마객꾼이에요. 어, 상황이 어떻게 돼? 윤태훈입니다. 네? 윤태훈이요. 안 올려도 됐습니다. 0130이에요. 나 순간 핸드폰 번호인 줄 알고 껐어. 마이크. 아, 마이크. 아, 진짜요? 난 순간 핸드폰 번호 말한 줄 알고 마이크 껐어. 대박. 막걸리 노말풀이에요. 아, 노말풀이에요? 네, 1%짜리. 아, 노말풀이는 좀 내 거 같아. 저 방구 진짜 멋있었죠? 눌렀어? 아니, 뭐라고 못 들었네. 사장님, 번호가 다시 한 번. 0130. 0130. 스캐너에 어, 맞아, 맞아. 성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용 약관을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와, 키도 나오네. 어, 맞아, 맞아.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마스크 최대 수혜자네요. 호수였어? 응.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어디야? 엘베 타야지, 엘베. 너무 여기는 처음이야. 나 그렇게 막 이 악물고 순수한 척 안 해. 나 화끈해. 나 화끈한 여자야. 다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어, 감사합니다. 헐, 나 이거 꼭 찍혔어, 아파. 촌스럽다고? 손님 안 사자? 혹시 연예인 박재원 씨 맞나요? 뭐야? 안 보여. 어, 어쩌고 올릴 거야. 아니, 안, 무서워. 어머, 개 무서워. 피카드 있어? 네. 와, 되게 좁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좁은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너 낯선 척 안 했어? 나 그냥 지금 이 오빠랑 여기 있는 게 웃겨서 그렇지. 와.